pocket may be empty. My fate is up to you.아니에요. 이게 왜 재미없어요? 뒤로 갈수록 재밌어진다니까요. 아니,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80% 드라마가 암 얘기인데 왜 재미가 없어요, 이게? 에? 아니, 이게 왜 안 궁금해요? 뒤에 기막힌 사연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다 싶은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줄 알아요, 이거. 아이, 진짜. 이거 너 맞지? 아,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실검 1위야. 제가 웹툰 작가인데요. 사람들을 스케치하는 버릇이 있어서. 절대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원하시면 찢어드릴게요. 네, 여기요. 그럼 이건 무슨 의도인데요?
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됐고요. 그냥 저랑 다른 칸에만 타주세요. 예. 근데 아까 그게 막찬데? 예? 저기요. 네? 예? 저기 시간 좀... 아, 택시비 없어요? 제가 지금 가진 게 교통카드밖에 없는데 잔액이 떨어져서...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내일 당장 넣어드릴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가세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왜 이 시간에 그런 차림으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져요? 예? 사진이요. 아, 제 SNS 팔로워가 20만 정도 되다 보니. 인기가 많으세요? 오, 아니 두 분 신혼부부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오늘 처음 봤는데요. 아, 근데 왜 그런 차림으로 이 시간에 이렇게 택시를 타고 그러세요? 에? 이거 혹시 결혼식 중간에 막 도망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에?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결혼 못하겠다고 그냥 웨딩드레스 입고 막 도망치는 신부. 영화에서도 본 거 같은데. 도망쳤어요. 신랑이요. 우와, 죽인다. 아니, 그래서 지금 신랑 찾는 거예요? 웨딩드레스에 운동화 신고? 신랑이 혼인서약 중간에 도망쳐버렸어요. 아, 근데 흰 신고 따라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급한 대로 조카 운동화 뺏어 신고 이 휴대폰도 들러리 친구가 던져줘서 겨우 챙기고. 왜요? 왜 신랑이 도망친 거예요? 아니요. 궁금하잖아요. 누구나 다 궁금할걸요? 기사님도 궁금할 텐데. 어, 그래. 진짜 궁금해요, 나도. 어? 저기... 괜찮네, 뭐. 도망쳤을까요? 뭐 짐작 가는 거 있어요? 혹시 흥겹 애인이냐? 아니야. 아, 그럼 왜 결혼까지 가? 그쪽 뭐 재벌집 딸은 아니죠? 설마 숨겨 둔 애가 있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럼 결혼까지 깨마당에 숨을 이유는 없지. 아. 아이, 택시비 안 필요해요. 계속 걸어갈 겁니까? 아, 비도 오고 다리도 아프고 춥고. 아, 그냥 팔라니까요. 그쪽 하룻밤 이야기 내가 사겠다고요. 내가 뭘 그렇게 아껴요? 에? 에? 아, 그래. 팔았으면 좋겠네. 오늘 느낌이 안 좋아요. 굉장히 불길해요.
근데요? 오늘 같은 날 저 따라다니시다가 사나운 일 당하실지도 몰라요. 나 운 겁나 좋은데. 어? 어? 비글 쳤다. 거 봐요. 매직. 어, 미정아. 신원 집에 가서 기다리려고. 뭐? 거기 어디야? 어, 금방 갈게. 야, 어디 못 가게 꼭 붙들어놔. 어? 야, 너 그새 왜 이렇게 취했어? 뭐? 신랑 바뀌었네? 신신랑, 신신신랑. 야, 정신 좀 차려봐. 너 왜 옷 안 갈아입었어? 야, 정신 좀 차려봐. 너 아까 하던 얘기 좀 해봐. 어?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어? 아, 보야! 내 친구 예뻐. 그래. 고마워. 그래, 나도 고마워. 내가 오늘 글쎄 네 결혼식에서 신랑 친구랑 눈 맞았다. 미정아, 응? 규철 씨. 규철 씨 뭐래?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아무것도. 재식 씨. 어, 고영 씨. 규철 씨. 연락 없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야, 진짜. 야, 안다며. 응? 어? 뭘 알고 있다는 건데? 원래 누구? 재식씨가 안다며. 아, 저 아무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뭘 한다는 건데? 반갑습니다. 이 남자가 더 보색시하대. 규철 씨, 규철 씨 어디 오늘 밤에 자기 집에 가재. 어? 규철 씨 재식 씨 집에 있대? 저희 혼자 사는 집에. 아니,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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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그린나 시연아! 아, 여기 얼음물 좀 주세요. 아, 야, 하지 마. 엄마요. 아니, 야, 엄마 아니야? 아, 하지 마. 이거 김치찌개로 나를 꼬시냐? 야, 너 물 좀 마셔. 너 물 마시고 정신 좀 차려봐. 저도 대구탕 좀 하면 돼야지. 아니, 김치찌개가 뭐가 어때요? 뭐? 물 좀 마셔. 싸고 맛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재식 안 그래요? 규철 씨 어디 있어요? 규철 씨, 재식 씨 친구 규철 씨. 너 방금 나한테 한 거야? 어? 맛있고. 야, 너 좀 안 싸고 어? 먹고 싶을 때 뭐? 야, 엄마 이 새끼야. 확 김치 덮밥을 만들어 버릴까 봐. 야, 또 앉아. 야. 어, 야. 야, 너 일로 와. 너 내가 김철 씨 어딨는지 기억나요? 김철 씨 연락 와. 해지마. 너 뭐 해지마. 해지마. 김치 김치가 엄마 보라. 아예 누가? 재식 씨. 김치 규철 씨 어딨어요? 김치찌개. 규철 씨 그거 진짜 아니고. 나 휴대폰 꺼뒀어. 보경이한테는 아무 말 마라. 야, 미친놈아. 설마 근데 진짜 결혼을 했냐? 아,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이게 최선이야. 아, 규철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너 보경 씨랑 좋았잖아. 조심해요. 안녕하세요. 어휴, 많이 묻었네. 와,
어떻게 그 와중에 그걸 쳐내냐? 제가 운동신경이 좀 좋아서 아기는 없었습니다. 진짜 누구 때문인데? 아니 내가 뭘요? 시준 씨 어딘지 안다며. 처음부터 그걸 제대로 얘기했어야지.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저 진짜 몰라요. 잠수 탄다고만 했다니까요. 어머 그거 얘기해봐. 왜 도망갔는지 안다며. 아니 내가 언제 안다고 했어. 알고 갔다 그랬지. 재식 씨 뭔데요? 아니, 말해봐요. 저 이러다 진짜 미치겠어요. 아니 뭔데요? 아니, 내일인데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신랑이 결혼식 도중에 도망쳤는데. 아이쿠 그냥 내가 플라스틱을 잘못 넣었구나. 그리고 분리수거가 생각나서 집에 갔겠어요? 야 보야 너 집에 가. 어? 너 지금 그 꼬리 이게 뭐야? 너 자존심도 없어? 그럼 이거 차에서 뭐 하려 그래? 나 같으면은 어? 무릎으로 기어와서 싹싹 빌어도 난 절대 안 봐. 나쁜 새끼! 어, 어떻게 여자한테 이렇게 개망신을 주냐? 규철 씨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동시에 날 좋아해 준 거. 그 사람이 처음이란 말이야. 그 사람밖에 없단 말이야. 우영 씨, 어지간히 박복하다. 아직도 술 안 깼네? 유정 씨도 그랬잖아요. 보경 씨 박복하다고. 새 옷을 입으면 비를 맞거나 바람을 맞거나 둘 중에 하나고. 그만해. 돈이 생기면 삥 뜯기고 중요한 일 있을 땐 꼭 배탈나고. 차, 박. 일로와. 나봐. 잠깐만. 가죠. 신랑 찾으러. 안 찾을 거예요. 아, 왜 도망쳤는지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이, 왜요? 나 진짜 궁금한데. 평생 사랑하겠냐고 주례 선생님이 묻는데 선뜻 대답을 못하대요. 그러더니 미안. 그 한마디만 남기고 갑자기 뛰쳐나갔어요. 이제 그 의미를 알겠어요. 나 같은 연어랑 평생이 싫었던 거예요. 진짜 안 찾을 거예요? 안 찾을래요. 나 싫다고 도망간 사람 찾는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겠어요? 아휴. 아이 깨질 때 깨지더라도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죠. 그래 후회가 없죠. 그쵸? 응. 깨질 것 같죠? 나 무서워요. 안 찾을 거야. 안 찾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신랑이 보경 씨를 너무 사랑해서 떠난 거라면 그래도 안 찾을 거예요? 그게 뭐 개소리예요. 어우 걔 예를 들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빚에 쫓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경 씨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떠난 거라면 그냥 이대로 보경 씨 포기할 거예요? 아니요. 난 그 사람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끝까지 가봐야 진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진심 알고 싶어요. 오케이, 렛츠고. 가죠.
근데 어디로요? 강민수라고 알아요? 규철 씨 친구인데.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얘기하죠. 괜찮은데. 아유, 잠깐만. 자. 아유, 받아요. 에. 아유. 여기 제가 잘 아는 동네예요. 어, 별 거지 같아. 아, 따뜻해. 아, 따뜻해. 네,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유, 춥다. 아, 아유, 떴네. 꼈어. 꼈어. 아, 들어와요. 짜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요? 여자친구네 집이요. 예? 아유, 괜찮아요. 내 여자친구 진짜 착하다니까요. 지연아! 저기요. 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만 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아유, 얘 오빠라, 오빠. 난장판이다.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요. 뭐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 스타킹에 이거 뭐, 아이고. 지연아, 오빠 왔다. 야, 아유, 무슨 이불 좀 잘 덮고 자. 왜 그랬어? 왜 그런 건데? 미안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하든 변명이지, 이 상황에. 도대체 저 자식 언제부터 만난 건데? 자기 만나기 전부터. 저는 옷만 빌리러 왔는데요. 죄송한데 제 바지 좀 빌... 저... 아. 저기... 예? 바... 반스도 좀... 반스요? 그러니까 저 자식이랑 바람핀 게 아니라 나랑 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는 예전에 완전히 끝났어. 분명 끝났는데, 끝난 게 맞는데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이민 간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고 찾아온 거야. 같이 술 마시면서 옛날 얘기하다가 어쩌다 나도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아, 몰라. 나도 모르겠다고. 아, 나... 울지 마라. 울지 마. 지금 울고 싶은 게 누군데? 누구세요? 예, 저는 그 박보경이라고 하는데요. 장혜선이랑 무슨 사이냐고요? 예, 장... 아... 장혜순 씨랑은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도 재미없네요. 내 얘기가 되니까 하나도 재미없어요. 제가 죄송해요. 차별하세요. 계좌번호 됐어요. 그래도 그럼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택시 잡아놨어요. 마침 지나가길래.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집에 가서 일단 주무세요. 오늘 괜히 저랑 엮여서 재수 옴 붙었나 봐요. 그리고 이거 제가 세탁해서 드려야 되는데. 장희순 씨.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분명 오늘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제가 지금 뒤돌아서 저 멀리 사라지면 정말 거짓말처럼 괜찮아질 거예요. 제 말 믿으세요. 살면서 다 검증했으니까. 아저씨, 전화 좀 상대해 주실래요? 지금 저 술 무지 필요한데. 아님, 취급받을 거라도. 이거 안 놔! 놓으라니까! 놔! 놔야 하지. 엄마.
아까 나 잡아준 그 택시 그냥 그쪽이 타고 왔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자기 기회 양보하니까 막상 자기 차례 오면 운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 가만히 있다간 머리가 정말 터질 것 같은데 보경 씨 하룻밤에 다시 껴주면 안 돼요? 어디에라도 정신 팔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나 진짜 운이 좋네. 아까 진짜 무서웠어요. 그죠? 예? 아이고, 그 문디 같은 신랑놈, 그 나중에 그 만나면 귀샤되게 한 대 후리쳐뿌요. 왜? 이제 술이 좀 깨냐? 민수 씨네 가고 있어. 규철씨 거기 있다고 해서. 야, 내가 가진 고문으로 알아낸 고급 정보다. 어, 너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또 뭔데? 저기, 기사님. 네? 빨리 좀 가주세요. 급해요. 아, 급해요? 예. 예. 무슨 일 있어요? 그 사람 오늘 서울 뜰 계획이래요. 왜 그래요? 아니에요. 아. 어디 아파요? 저 기사님. 예? 제가 많이 급한데. 아, 걱정 마이소. 제가 이름에도 스피드 광입니다. 아, 그냥. 야, 우리 신부 택시보다 더 빠르네. 04-101052 대한은행이야. 50만원 차태신 앞으로야. 너나 똑바로 살아, 이 쓰레기야! 딸 같은 일을 그렇게 쉽게 따먹을 수 있을 줄 알았냐? 너 내일까지 돈 안 보내면 알지? 평생 개 취급받으면서 살길 테니까 알아서 해! 저기요. 아, 아직 남았다. 아저씨. 예. 아, 누구? 아저씨,
저 오늘 밤 잘 데 없는데 재워주시면 안 돼요? 뭐? 넌 몇 살이냐? 몇 살이면 좋은데요? 브라자 찬 지는 3년 됐는데 사이즈도 궁금하면 알려주고. 이렇게 말하면 다 좋아하던데. 나 가출 청소년 선도할 만큼 좋은 사람 아니거든? 저리 가! 신경 긁지 말고. 아저씨. 아저씨. 아, 왜 또? 저 집에 가려는데 저 택시비가 없어요. 괜히 가출했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아, 집에 가라. 엄마. 여기. 아, 5만 원 주세요. 할증 시간이잖아요. 아, 나.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 먹고 가라, 이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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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안 와? 아저씨, 뭐야? 교복 입은 거 안 보여? 너 안 갖고 와? 돈 갖고 와, 빨리. 미성년자잖아. 아저씨, 됐고, 어? 빨리 돈 갖고 와. 돈 갖.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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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왜?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양심이 없잖아, 왜 양심이? 이거 주유소에서 기름도 안 넣고. 이 차는 LPG야. LPG면 뭐? 맞네. 그러고 주유소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이야. 누가 그랬네요? 대한민국 법이 그래, 법이. 맞아요. 청소는 맨날 내가 다는데? 법대로 해, 법대로. 근데 이 손님들은 안 오노. 응? 아, 또 제 아들은 또 여기서 지랄이고. 저런 호랑 말코 같은 새끼들이죠. 아저씨나 얘 자들이랑 싸우면 수명이 깎여요. 그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법대로? 법대로. 아, 이제 좀 상황난다, 진짜. 지금 한 개 지금 5만 원 벌고 계세요. 한 분씩 얘기하세요. 저 아저씨가 내 동생한테 원조하자고 했다니까요. 뭐래 이 개... 뭔 개소리야. 차비가 없다 그래서 차비를 줬다니까요. 뻔한 변명. 넌 좀 닥쳐라.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래, 학생이 얘기해봐. 얘기해봐. 잘 데 없다고 하니까 돈 준다고 자자고 했어요. 야, 진짜 세상 말세다. 아, 야, 너 왜 그러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처음엔 자꾸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니까 가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와서 집에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차비를 준 겁니다, 제가. 근데 무슨 차비를 8만 원이나 줘요? 아니, 그 3만, 5만. 에이, 아니, 그... 일단 가서 얘기합시다. 저요? 잠깐만요. 너 걔는 피해자인데 걔를 왜 데리고 가요? 야, 니네들 다. 저 잠깐만요! 아닌데요? 이분 그러실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원래 평소에도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세요. 저기요, 진정하시고요. 두 분 무슨 사이세요? 네? 네? 잘 아는 사이시냐고요? 네! 아니에요, 아무 사이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해니까 풀리겠죠. 갈 길 가세요. 택시비 있죠? 저도 갈게요.
장희순 씨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됐다고요. 이 상황에 봉혁 씨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기서 찢어지죠. 일 더 안 커지게. 참 별일을 다 겪었구네. 그 아가씨 괜찮아요? 가만 있어봐라. 근데 아가씨라 불러야 되나? 새색씨라 불러야 되나? 그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도망갔으니까네. 저기 기사님. 예? 아 예. 입 다물고 버뜩 갈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노규철 오늘 서울 뜰 계획이래. 이름이요? 그 사람 오늘 서울 뜰 계획이래요. 이분 그러실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평소에도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신다고요. 착해 빠져서 관계를 안 가져도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행위, 시도행위 역시 처벌받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피해자 협박하면 더 불리합니다. 학생은 보호자 연락처 빨리 돼. 장희순 씨 그런 분이 아니세요! 뭡니까? 이 계좌 조회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뭔 계좌인데요? 야. 야. 왜 돌아왔어요? 에? 봉혁 씨 갈 길 바쁜 사람이잖아요. 기껏 보내줬더니 왜 상관도 없는 일에 끼어들어요. 자기 앞가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남 뒤치다꺼리나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들 쉽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도와준다고 한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누가 화를 냈다 그래요? 따지고 보면 다 저 때문이잖아요. 왜 봉영 씨 때문이에요? 아, 저 때문에 주유소 들렸잖아요. 커피는 내가 준 거잖아요. 봉영 씨 그거 먹고 탈난 거고. 그럼 다 나 때문인 거네. 저만 아니었으면 경찰서 들를 일도 없었고 그쪽 여자친구랑도 별일... 애인 바람 모른 채 넘어가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봉영 씨 설득한 건 난데 그럼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이 다 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요? 아니요. 내 말은 나랑 만나지만 않았어도 장희순 씨는 오늘 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요. 좀 심각하네요, 보경 씨. 알아요. 심각할 정도로 재수가 없죠. 심각할 정도로 머리가 엉망이라고요. 알아요? 예? 뭐 어딜 갔다 왔길래 머리가 다 튀어나왔어요? 아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래요? 뭐 그럼 나 때문이요? 신랑 잡으러 안 그래요, 가요! 그쪽 때문이에요. 예? 네? 빨리 가요! 가요. 네. 그대 내 맘에 그대 내 맘에 그대가 다가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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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했죠? 아니요. 저기. 저기 아파요. 어, 그쵸. 거의 다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꼽혔네요. 무슨 일이냐고 굳어져가는 입술은 무슨 말이라도 아, 다 됐어요. 말해야 하는데 그댄 내 맘에 그댄 내 맘에 그댄 내 맘에 고생했어요. 들어와요. 예. 아, 잘했다. 고백할래요. 눈에 뵈는 것 하나도 없어. 그댄 내 맘에 그댄 내 맘에 그댄 내 맘에 아, 들어와 들어와요. 옷 찾아서 기빵맹이 날려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웃어줘요. 사랑해주세요. 혹시 저기 아, 웨트요? 아니, 나중에 돌려줘요.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줄래요? 결말 곧 가지고 나올게요. 아, 나도 무지 궁금하다. 보경 씨,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에? 저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실은 궁금해 죽겠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요. 이제 안 궁금해졌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장희순 씨. 근데 나 바보 아니에요. 해피엔딩 같은 거 안 바래요. 그냥 그 사람 진심이 알고 싶어요. 그뿐이에요. 죽겠습니다 진짜. 뭐 여자가 있냐? 집병에 걸렸냐? 아님 보경 씨한테 사기친 거 있냐? 그것도 아님 어디 보증서냐? 제가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 물어도 그런 거 아니야 임마. 그게
다 해요, 진짜. 저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예. 아, 저도 물 좀. 아, 예. 이제 그만해요. 그 자식도 정리되면 연락 오겠죠. 일단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푹 자요. 꼭 붙잡을 거예요. 아니 뭐 잡으면 그 다음요. 뭐 다시 받아주기라도 할 거예요. 아니요. 아 죽여버릴 거예요. 예? 아 죽여버린다고요. 깨질 때 깨지더라도 붙어는 봐야죠. 아니요, 이렇게요. 쭉 찢어진 면이요. 쭉 찢어진 면. 그리고 햄버거 좋아해서 햄버거 먹고 있을 거예요. 왜요?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햄버거. 아! 쭈리링! 파란색 쭈리링! 정장 구두! 짠! 다 됐다. 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 트위터에 올릴 거예요. 사람을 찾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리트 부탁합니다. 그래서요? 뭘 그래서요? 옹타주로 올렸으니 제보를 받는 거죠. 그런다고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겠어요? 어젯밤에 올린 보경 씨 사진에 달린 댓글 한번 볼래요? 왜요? 정신 나간 여자래요? 아니거든요. 자, 봐봐요, 봐봐요. 사형 궁금. 왜 저래? 결혼식 망쳤나 봐. 분명 남자 관계 복잡할 듯. 웨딩드레스 별로?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울지 마세요. 이구유. 부디 힘내시길. 아 눈물 나네요. 부디 힘내세요. 힘내유. 힘내랄게. 끝도 없어요.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믿기진 않지만. 걸어볼게요. 남자? 아까 니네 앞에 있던 그 남자? 뭐? 뭐 분위기 끊겨? 그래서 그 자식이랑 뭐 어디까지 간 것 같은데. 아이 됐다 그냥 뭐 그냥 냄새가 나든 정분이 나든 차라리 잘 됐다야. 응. 뭐 차라리 보경이한테 남자가 있다고 하니까 마음은 좀 편하네. 응. 마음이 편해. 아, 편. 보영아. 내가 남자가 있다는데 마음이 편해? 부산? 부산은 왜? 어? 보영아.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봐. 그래, 다 들을게. 말해. 자기야, 말해봐. 보영아. 미안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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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흔해 빠진 거짓말 반복되는 싸움 가를 꼬아 say goodbye.
그래. 돌아서 이렇게 자꾸 싶다. 너 나랑 관계 없잖아 이 새끼야. 그래도 야야야야야 거기 다 잡았는데 잡아야지. 야 여보. 이 시대야 봐. 안돼, 나가 봐. 나가 봐. 안돼 안돼. 절실 진짜. 야, 안돼. 선씨, 선씨. 홍영씨, 홍영씨 가봐. 도망 안 가, 보경아. 어? 도, 보경아, 보경아, 보경아! 이거 민수 씨 거 아니야? 어, 그 빌렸어. 자기가 이걸 왜? 아, 그 라면 먹을 때 그 받칠 때도 좋고 그 두꺼워 갖고 잘 때 베기도 좋고 그 여러모로 편리해 갖고 내가 빌렸어. 줘야지. 이것 때문에 도망치다 말아? 식장에서도 도망친 사람이? 그거 내가 훔치다시피 빌린 거야. 그러니까 돌려줘야지. 민수 거니까. 이거 해줘. 줘. 이거 해줘. 내가 말하는데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네가 산 건 꽝이었고 그 다음날 내가 산 거야. 그거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이리 줘. 줘. 이야, 이거 탄성 봐라, 탄성. 어? 짠. 뭐야? 이거 어제 샀는데 자기가 긁어. 아, 야, 이거 이미 샀는데 누가 긁든지 똑같지 뭘. 아유, 내 운빨 알잖아. 알지 그건. 만약 1등 되면 우리 뭐 할까? 자긴 뭐가 제일 하고 싶어? 없어 난. 다 너 해. 난 너만 있으면 돼. 근데 뭐잖아. 빨리 달라고! 보경아. 이리 줘, 보경아. 그러니까 규철 씨가 이걸로 어떤 미래를 꿈꿨던 거기에 나는 없었던 거지. 나도 학사표 내고 넉넉하게들 공부도 하고 싶고 내 이름 앞으로 낙자금 대출도 갖고 싶고 나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거 알잖아, 부경아. 부경아, 부경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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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부경아, 먹지 마, 부경아, 안 돼. 그 일 주세요, 부경아, 어? 내가 쟤 다 받으면 살게, 부경아, 어? 네가 지옥에 가라면 지옥에 가고, 나 평생 쟤 받으면서 살게, 제발. 그거 복권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그거 내 거라고, 내 거. 부경아, 복권 이리 줘. 내가 쟤 다 받으면서 살게. 저.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미친년이지? 너 같은 놈이랑 식장 들어간 내가 미친년이지?
여기. 이상해요. 저 사람들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은 왠지 친근하게 느껴져요. 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한테 힘내라고 해줬구나 생각하면. 좀 변했어요, 보영 씨? 뭐가요? 동전을 볼 때 한 번에 두 면 전부를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면을 볼지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고경 씨, 이젠 좀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룻밤 만에 변해요? 하루가 꽤 긴 시간이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보경 씨. 그때 난 너를 만나서 어떤 표정을 했던가.
종점까지 간 이유가 이거였어? 우리 다음 얘기 궁금하지 않아요? 우린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요. 겨우 하룻밤 만났어요. 많은 일을 겪었죠. 난 도박하고 싶지 않아요. 모험이죠. 겁나요. 기대해봐요. 우린 둘 다 이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실수할 거예요. 다행히 분류는 아니네요. 우리 밥 먹을래요?